네, 안녕하세요. 하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항해도 이북구수라는 도깨비신당 최준호이가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도 네. 닭띠분들 운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올해 닭띠를 보면은 네. 항상 봤을 때 닭띠는 항상 왜냐면은 내가 쭉 흘러가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고집들이 다 대부분이 다 세요. 닭띠들은. 그래서 새로운 거 항상 쭉 추구하다가 거기에는 가는 거 크게 상관이 없어. 쭉 내가 하는 건한 단계 하는 걸로 쭉 가는 건 상관없는데 가다가 자기 코에 자기가 빠져. 그건 뭐냐면 고집이 세서. 왜? 내가 왜냐면은 이거 안할걸또 오기가 되게 심하거든. 오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쓸데없는 고집이 세다는 거야. 닭 자체가 자존심도 있고 또두 번째는 자존심도 있지만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고 가다가 거다가 쭉 가다가 자기 코에 자기가 빠진 경우가 되게 많아.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분대는 거안 되는 걸로 어우잘 면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코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야. 다 그렇진 않은데 띠 닭띠를 봤을 때는 근데 하나에 또 욕심이 더럽게 많아. 닭띠 자체가 원래.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은 또 웃긴 게 뭐냐면 닭띠가 많지는 않을 거야. 연예인 닭띠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 열두띠에 비교했을 때 닭띠는 많지는 않아. 비중을 좀 봤을 비중을 때. 봤을 때. 그러면은 선생님, 닭띠가 좀 성공하려면은 고집 피우던 거를 좀 미루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다른 길로 가니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늘 내가 한 얘기가 그한 얘기가 이거야.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닭띠를 통째로 봤을 때 운대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항상 닭띠는 내가 손해를 안 보는 짓을 해. 손해를 봐야 될거 아니야. 그치. 사람이 하다 보면은 손해도 보고 양모심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욕심을 많이 챙기고 또두 번째 쓸데없는 고집을 너무너무 잘 부려. 또 하나가 있다면 내가 왜냐면 뭐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걸 내가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왜냐면 집착면이 되게 많아. 닭대 자체를 봤을 때는.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셨을 때 2021년도에는 몇살 닭띠분들이 그나마 좀 운대가 괜찮을까요? 닭띠? 네. 닭띠를 봤을 때 지금 보자. 네. 이 우리 운대를 봤을 때는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대 그렇게 좋진 않아. 그리고 그나마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만 볼게요. 근데 하나가 있다면 20대는 전반적으로 내가 뭐를 해도 생각은 되게 먼저 뜻대로 이루어지는 않는 운대야. 20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반대를 봤을 때는 이제는 39에 들어가 이제는 40살이란 말이야. 지금 30대가 지금 하나가 있으면 꺾여가지고 반대로 이제 40대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가 있다면 40대로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시작하는 운대고 또 반대로 이제 봤을 때 50대를 봤을 때는 내가 이거를 내가 접어야 되나 내가 딴걸 해볼까 이거를 해봐 그 운대고 부동산을 봤을 때는 40대하고 30대 말고 40대 50대 부동산 쪽에 많이 관심이 있는 운대라고 시기라고 40대 50대 부동산으로 더 생각을 부지도 20대 30대 40대 50대를 얘기하잖아. 그나마 지금 부동산 쪽 눈을 뜬다 그러면은 20대든 30대도 아니고 40대 50대 쪽 운대를 봤을 때는 부동산에 관심을 막뭘 살려놓은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40대 50대 20대 30대는 없어. 근데 40대 50대는 달라. 부동산을 내가 아까 말했잖아 문서가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문서를 내가 산다든가 그게 보면은 부동산에 보면 가계에도 마찬가지지만 40대 50대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산다든가 그 운대라는 거야. 40대 50대가 와 진짜 좋은 점.